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추석맞이 장보기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광장시장에서 중소기업 사랑나눔 재단과 함께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7일간의 동행축제로 고물가 시대에 명절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물품을 전달할 것이라며 전통시장도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찾아 활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이번 시장 방문 이후 전국 각 시도 전통시장에서 1억 원의 추석 물품을 구입해 100곳의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명절 음식 키트를 제작해 소외계층 4만 명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.